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심정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명심하며 실천해야 할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개인의 죽음과 심판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불신자들에게 다가오는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라는 두 가지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리얼하게 표현한 모세의 시편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아멘. 저는 처음에 이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보고서의 자료를 보니까 이 지구상에는 하루에 약 120만 명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초당 30명입니다. 울산광역시만한 도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홍수가 난다 해도 하루에 120만 명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렇게 홍수처럼 쓸어가 버립니다. 질병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루에 120만 명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태풍이 아무리 거세어도 120만 명을 하루에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홍수처럼 그렇게 많은 인원을 쓸어가는 것입니다. 그 홍수의 물결에 언제 내가 휩쓸려갈지 모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어리석은 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죽음이 가까이 와서 준비하려는 막연한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면 저는 지금 바쁘거든요. 그러니 이번 일은 끝나고 나서 늙어서 죽기 5분 전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만용을 부립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누가 죽음을 예측하겠습니까? 죽음은 얼마나 덧없이 찾아옵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종말을 준비한 분이라면 갑자기 쓰러져도 괜찮겠습니다만 불신자가 그 경우를 당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을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치명적인 실책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부정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이 문제에 대하여 토론할 사람이 있습니까? 권위를 가지지도 못하면서 준비하지 않고 부정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세상의 심판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느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기록이 318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20분의 1에 해당합니다. 예수 재림과 종말은 함께합니다.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면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의 종말입니다. 한 가지 사건에 대한 양면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바로 잠시 잠깐 후에 그가 오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 가운데 오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가 오시는 날 인류는 양분될 것입니다. 찬양 소리에 휩싸여 환영하는 무리와 공포에 쌓여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뉘게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과 지옥 백성이 나뉠 것입니다. 만일 아내가 믿고 남편이 불신자라면 그날에는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탄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말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죽음을 단지 사라지고 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큰 실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날마다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구원받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건지실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고통받고 죽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천국으로 믿는 자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는 순간에 누구를 붙들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실 왕이십니다. 영원한 나라의 왕입니다. 쾌락에 입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을 자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세상과 하늘나라 중에서 어느 곳을 선택할 것입니까?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뉘어질 때 강아지는 자기 주인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에 선택해야만 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세상 유행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엄청난 비가 주야로 쏟아지는데도 시원하게 잘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쾌락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빠지면 운명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매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으로 빠지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이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다는 말은 잠들어 있는 어두움의 밤을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불법적인 관계를 청산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세상 종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불현듯 뜻하지 않게 올 것입니다.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어 덴버라는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덴버에는 폴 헨리라는 6살짜리 소년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대통령을 만나 악수 한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신문을 통해 보도되었고 마침 아이젠하워가 덴버에 도착하자 비서관들이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대통령은 예고 없이 그 소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날따라 폴 헨리의 아버지는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왔을 때 그는 잠옷바람으로 대통령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리 그 소식을 듣고 일어나 준비하고 있었더라면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이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 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종말과 재림의 때에 우리가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는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우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에 나가 수평선을 바라본 일이 있습니까? 역사의 지평선을 바라보면 캄캄한 구름이 가득 깔려 있습니다. 비어있는 곳이 없습니다. 역사도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될 것에 대한 내일의 비전이 없다면 인생을 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재림이 없다면 공산국가에서 목숨 걸고 반세기를 넘겨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언제 빛을 보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구원하겠습니까? LA에서 한인 목회를 하고 계시는 어느 목사님이 중국에 갔을 때 교포 할머니가 목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꿈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이어가는 유일한 기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고통을 참는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남편을 일찍 사별하고 자식들과 더불어 고통의 세월을 무엇으로 참고 견디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 축복을 다 놓쳐버린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며 이 세월을 견디겠습니까? 재림이 있기에 억울함 속에서도 참고 견딥니다.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것만이 우리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두려운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는 날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종말이 와도 무섭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구름 타고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가족이 생이별하며 나뉘는 비극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심령들 위해 평강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